새로운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중심.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허브로서 혁신 창업 생태계의 새로운 오픈 플랫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트업 캠퍼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오픈 플랫폼으로 지상 8층 건물 2개 동과 지상 5층 건물 1개 동 등 모두 3개 건물로 다양한 관련 기관과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대표적으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업 캠퍼스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센터. 시애틀이 본사인 지노바는 이곳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센터에서 IT, AI, 바이오, 헬스케어, 친환경 등 다양한 4차 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센터 내에 입주를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지노바 글로벌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노바는 인텔렉츄얼 벤처라는 그 특허를 사고 팔고 하는 한 8조 정도 되는 그런 펀드를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이런 테크노밸리나 이런 판교에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을 때 그 애로사항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종류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메꿔 나갈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인적 네트워크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저의 중장기적인 꿈입니다. 이스라엘 하이테크 산업의 선구자로서 글로벌 개방형 혁신 플랫폼 모델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스타트업 육성에 함께하고 있는 소사 코리아는 소사만의 15,000개 벤처 기업과 250개 다국적 기업 및 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술 혁신 중심의 커뮤니티 프로그래밍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경기도가 이런 기회를 주셔서 더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에 나가서 유니콘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내년에는 1,000억 정도의 기업 투자 및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경기도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 지원 사업. 기업 지원 사업은 2020년 경기도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센터 입주 기업 중 17개 기업을 선발.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통해 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지적재산권 출원, 해외 진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제 국내 제조뿐만 아니라 해외 국내 제조를 저희 브랜딩화 시켜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제조분들이 되게 약한 게 브랜드와 판매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 보완해서 글로벌 런칭하고 브랜딩을 하는 회의가 됐습니다. 제가 나와서 아마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일단 효율이 잘 안 나고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되게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특히 또 스타트업은 비용이랑 자금이 없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사업을 하기 정말 어려운 지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기업 지원 사업이 되면서 5천만 원이든 1억 정도의 어떤 버짓을 주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는 2020년 경기도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해외 총 183억 원, 국내 273억 원의 매출 및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경기도는 지속적인 유니콘 기업 육성을 통해 판교 글로벌 브랜드와 지역 가치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중심.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 2021년에도 스타트업 기업의 글로벌 진출의 발판이 되겠습니다.